이 한우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은요, 이 한우카를 모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24장을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우카를 가지고 다 뒤쳐보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다 토라에서 예언하셨다.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언제부터 구하였다고요?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게 될 일이 전부 이 토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찾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이 절기 공부를 통해 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을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때 동편산에서 떠나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장면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우리 교회 맨 뒤에 저쪽 우리 실비아 목사님 바로 뒤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 장면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지상재림 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우가와 딱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요. 예수님의 지상재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3장을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기서 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장 15절에 그의 발은 불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모르면은요. 요한계시록 해석도 제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이 동에서 떠나다 동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동에서부터 쭉 임하는 것을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이다. 여기서 번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동편산에서 내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영광을 시카이나 그러니 쉐키나 영광을 치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수전절 한우카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과거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정결하여 한우카를 다시 합니다. 에스라 6장 3절과 5절과 16절 보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저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은 각기 본처에 둘지나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모든 기물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옥하 다시 재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서 봉헌식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우카 영어 성경을 보면 dedication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뒤에는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우카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 여기서 깨끗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어두운 곳을 몰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또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리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야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가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가더니 강상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막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요. 이 한우카와 연결하니까 또 종말의 열쇠가 풀립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두 짐승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하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넷을 땅에 떨어뜨리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것이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도요 우리가 정말 이 토라의 기본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이 정확하게 다시 풀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은 계속합니다. 8장 20절 이하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여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BC 399년에 헬라의 소크라테스, 또 BC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 또 437년에 플라토, 이와 같은 이 플라토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헬라의 세력들이 왕성해가지고 이 세상의 신에 대한 사상이 그때 굉장히 팽창할 때입니다.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플라토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때 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이것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아벨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무너뜨리고 23세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전 세계를 짧은 시기에 젊은 나이에 정복을 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하고
9년 뒤에 BC 322년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넓은 광활한 지역,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전역, 애국 그 지역, 그 다음에 뭐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한 뒤에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서러서 울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일찍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그를 보필했던 네 장군이 그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누는데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죠. 조금 전에 다니엘서 8장이죠.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턴, 이 동아시아 마이너는 셀루시스가 점령을 합니다. 애굽은 톨레미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이쪽으로는 리스마우스가 점령을 하고 저쪽 유럽 쪽 그리스, 헬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장군이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애굽은 톨레미가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란 지역, 이 지역은 그릭 임파이어, 이것은 셀루시스가 장군이 점령을 합니다. 이 지역은 카센드라, 이 지역은 전체를 이렇게 네 장군이 하나, 둘, 셋, 네 지역으로 갈라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쫙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티오커스 4세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BC 171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200년 동안 그냥 남북 또 동쪽에서 대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틈에 샌드위치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참 이스라엘의 위치가요.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바벨론이 있고 여기에 에집트가 있죠. 대강대국 속에서 여기서 그냥 북새통이 싸우고 서로 정복하고 서로 싸울 정도로 여기를 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길로 가려면 애굽을 가는 일이 지나고 애굽이 또 북쪽을 전혀 이리 가고 그래서 이 지역이 200년 동안 대국에 서로 세력 다툼에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달림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바로 성전을 더럽혔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정당이 있었습니다. 오르소독스 종교적인 정통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헬라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성향이 짙은 이 정통파들은 애굽이 종교 자유를 허락해 주니까 애굽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를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니까 애굽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헬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는 것을 간섭하고 이방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통받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또 정치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헬라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에서 거기는 사상 이것들이 귀족들에게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올소독스 정통파하고 점진적인 헬라파의 서로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헬레니즘 혹은 이방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고 점점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것들을 간섭하고 이방신은 제우신 신을 자꾸 섬기려게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얼마나 받